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이강입니다. 저희 오늘은 테스트 1 파트 2, 어비즈니스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먼저 목표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저희 먼저 첫 번째는 파트 2 알아보기. 저희 오늘은 파트 2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답을 좀 하면 좋은지 알아볼 거고요. 그 파트 2 관련 단어 외우기, 예시 만들어 보기. 그리고 나서 저희 테스트 1에 있는 파트 2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먼저 파트 2부터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저희 파트 2는 describe로 시작되는 topic 카드를 딱 한 개를 받게 돼요. 그래서 파트 1 질문 7개에서 8개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관한테 파트 2 카드를 받게 돼요. 그리고 뭐든지 질문들은 다 describe로 시작이 되며, 보통 사람, 장소, 이벤트, 물체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파트 2만 유일하게 노트 테이킹 시간 1분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말하는 시간은 1분에서 2분 동안 주어지게 되는데, 저희 만약에 말하는 시간이 1분이 넘지 않으면 크게 감점을 받게 되고요. 2분이 넘으면 중단을 하지만 감점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따가 저희가 문제를 풀 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 도와드릴게요. 저희 이제 6.5를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1분 30초 이상 혹은 2분을 꽉 채워서 대답을 꾸려주시는 게 좋아요. 파트 2도 파트 1과 마찬가지로 플루엔시를 살려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얼마나 정확한지보다는 얼마나 전달이 잘 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 있는 목소리, 억양, 그리고 속도를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속도를 잘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파트 2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분 안에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파트 2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 오늘은 같이 이제 파트 2 봐볼 건데, 저희가 오늘 다뤄볼 질문입니다. 자, 보시면은 describe someone you know who has started a business. 네, 그리고 you should say 꼭 말을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꼭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하나를 빼고 내가 원하는 답을 추가해도 되는지 이제 많이 문의가 있는데, 저희 우선 순서대로 하던 아니면 왔다 갔다 이제 뒤죽박죽하던 정말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질문들은 모두 다 답변이 돼야 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다 대답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문이 있어서 조금 더 추가하는 것 또한 괜찮아요. 하지만 절대 안 되는 것은 여기 있는 질문 중 하나를 그냥 아예 답변을 안 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질문을 넣으면은 그때는 또 감점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있었던 부분 얘기 드릴 건데요. 1분에서 저희 2분 동안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2분이 넘으면 시험관이 말을 중단을 하고 그것에 대한 감점은 없지만, 만약에 저희가 여기 있는 질문들 4개 중 2분이 지나서 시험관이 말을 딱 멈췄는데 여기 있는 질문들 중 하나라도 놓치면 그때도 감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조금 이따 같이 풀어보고, 저희 오늘은 조금 유용한 단어들 3개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먼저 항상 자신 있게 따라해 주실게요. Be in charge of. Be in charge of. 무엇을 담당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e in charge of 무엇을 담당하다. 그래서 같이 저희 영작 한번 해볼게요. 집에서 나는 설거지를 담당하고 있다. 집에서 나는 설거지를 담당하고 있다. At home, I'm in charge of washing the dishes. At home, I'm in charge of washing the dishes. 그래서 설거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져 있죠. 한번 더. At home, I'm in charge of washing the dishes. 네, 두 번째 표현. Know somebody in and out. Know somebody in and out.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누구를 잘 안다라고 하면은 know someone well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를 조금 더 멋있게 바꿔서 know somebody in and out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누구를 너무 잘 안다라는 뜻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친구를 해왔기 때문에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행동이기 때문에 저희 현재 완료 시제를 이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이 표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ince we've been friends for a long time, we know each other in and out. Since we've been friends for a long time, we know each other in and out. 우리는 오랫동안 친구를 해왔기 때문에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네, 한 번 더 자신 있게 읽어볼까요? Since we've been friends for a long time, we know each other in and out. 네, 마지막 단어, ups and downs. Ups and downs. 기복이라는 뜻인데요. 성격에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위에도 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ups and downs는 기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녀의 급여에 큰 변동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ups and down이 많이 없을 거다라고 한번 문장 만들어 볼까요?
There wouldn't be great ups and downs in her income. There wouldn't be great ups and downs in her income. 그래서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would로 바꾸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한 번 더. There wouldn't be great ups and downs in her income. 네, 그래서 저희 be in charge of, know somebody in and out. 그리고 ups and downs. 이 세 가지 단어 열심히 외워주실게요. 그럼 저희 이제 같이 문제풀이를 들어가 볼 건데요. 아까 봤던 카드 같이 봐볼게요. Describe someone you know who has started a business. 그래서 business를 최근에 시작한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who this person is, 누구인지. 두 번째, what work this person does,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하고 있는지. Why this person decided to start a business, 왜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는지. And explain whether you would like to do the same kind of work as this person. 그리고 이 사람이랑 비슷한 종류의 직업을 하고 싶은지 아닌지 설명하세요. 네, 저희 우선 60초밖에 노트테이킹 시간이 없고요. 질문이 조금 까다로운 질문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리스닝 풀듯이 조금 키워드를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좀 알아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질문의 키워드는 who가 되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what work가 되겠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why decided to start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whether you do the same kind of work, 이게 저희의 키워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질문을 모두 다 포함한 답변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카드를 받자마자 해야 되는 것은 이 describe 문장을 두 번 읽고요. 수를 파악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시제를 맞게 파악해 주셔야 off-topic을 조금 막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저희가 2분 동안 너무너무 대답을 잘해도 off-topic이 나오면은 그냥 감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도 무조건 describe 문장 두 번 읽고 수 시제를 제대로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지금 보시면 수는 someone 한 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현재로 가주시면 되겠고 has started이니까 저희 현재 완료나 과거 시제를 이용해 주셔야 되겠죠. 네, 나머지 질문들 저희 같이 봐볼게요. Who this person is? 누구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가족, 친구, 연인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까지 얘기해 주시면은 두 문장을 쉽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A friend from high school. 그리고 정확한 친구 이름까지 얘기해 주시고요. 동료 중 한 명이다. One of my co-workers. 그리고 이름까지 얘기해 주시고요. 몇 년 동안 같이 일해 왔는지까지 얘기해 주실게요. 두 번째 질문은 What work this person does? 이 사람이 어떤 직업,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는요. 과거에 했었던 일까지 언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구체적인 일을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카페를 하고 있다 하면은 그냥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커피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도 돌보고 이런 구체적인 일, 스페시픽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looking after employees. Making a roster. Roster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간표예요. 시간표이기도 하고 사람마다 어떤 업무를 가지고 있는지 담당표를 저희가 roster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interior design. 자기 거니까 약간 좀 내부가 어떻게 설계가 돼야 되고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지를 본다.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면 좋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가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까지 언급해 주시면 문장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세 번째는 Why this person decided to start a business? 왜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었는지. 네, 이제 무조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어려워요. 저희가 질문을 받자마자 내 주위에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나? 내 주위에 사업을 막 한 사람이 있나? 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어렵죠. 그래서 이 질문은 여러분들의 지인이나 친구, 뭐 가족을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답안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높은 급여, high salary, Flexible working hours, 내 스스로 관리를 하니까 조금 더 편안할 수 있다. Be in charge, 저희 배웠었죠? 담당하다 라는 뜻이었죠. 굳이 이게 아니어도 정말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특징, 왜 하고 싶어하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한 사람을 안에다가 거기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Whether you would like to do the same kind of work as this person, 이 사람이랑 비슷한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싶은지, 하고 싶은지,
whether이라고 얘기가 나왔으면 저희가 대답할 때 yes 또는 no로 대답이 나오겠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같은 일을 하고 싶다. 안정적으로 보이고 조금 쉬워 보인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또는 싫다. 너무 어려워 보이고 일도 많아 보인다. 그래서 그런 친구, 그런 일을 하는 나의 친구가 너무 존경스럽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그래서 보통 사업하면은 제일 먼저 카페 비즈니스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위에도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은 없지만 저는 그래서 빨리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아이디어는 저는 이렇게 꾸려봤어요. 그래서 friend 한 다음에 친구 이름까지 얘기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 친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것을 하는지, cafe owner, 그리고 과거에는 대기업에서 일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이유는 안정적이다, 급여에 뭐 변동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꿈이기 때문에 약간 좀 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저는 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 꿈을 쫓기 위해서 막 그렇게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저희 그럼 이 답안으로 같이 한번 샘플 멋있게 만들어 볼 건데요. 저희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해볼게요.